좀 아까 누구 노래 해달라 그랬어? 아까 좀 아까 누구 노래 해달라 그랬어? 이명웅 씨 팬 손 들어봐. 아이고 세상에 그 동네 동창이 많네. 뭐 그렇게 또 소리까지 지를 거야? 뭐 있어? 다시 한번 할게요. 소리 질리나 안 지나봐 이제. 자 이명웅 씨 팬 손 들어봐. 대단해 대단해. 예, 자 우리 이명웅 씨도 응원해 주시고 박서진 씨도 응원해 주시고 송가인 씨도 응원해 주시고 나름 너무 열심히 하는 젊은 가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미워는 하지 마. 뭔 말인지 알죠? 미워하면 나부터 힘들어지니까. 그래 안 그래? 예, 미워하면 얼굴부터 찡그러지잖아. 웃으면서 미워할 수는 없지 않냐?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는요 엔도르핀이 나온다잖아. 근데 우덜, 그치 많이 나왔지. 그러니까 우덜도 예, 우리 몸이 이렇게 웃을 때 가짜로 웃어도 엔도르핀이 나온대요. 이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잖아.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해줄게. 손바닥 이렇게 펴봐요. 손바닥 다 펴봐. 한쪽만 뭐 줄 건 아니오. 펴봐. 오늘 좀 펴봐. 폈죠? 자 이 여기에 레몬을 하나 얹었다고 생각해봐. 레몬. 레몬을 꽉 짜. 레몬 입에다 넣어. 어, 어째 그래? 어째 그래? 아우 셔? 셔 레몬 안 먹었는데 어째 셔? 침이 고여? 그 어째 근데야? 자 봐봐요. 속인 거야 우리를. 내 몸을 속인 거야 지금. 그러니까 꽉 짜서 이렇게 하니까 아우 셔 그러고 침이 고였잖아요. 그것처럼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잖아. 그럼 아이고 우리 주인이 웃는 길이다. 엔돌핀을 내보내자 이렇게 한대.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비웃는 건 안 나온대. 뭔 말인지 알지?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예, 선택하신 노래 중에 우리 이명웅 씨의 사랑역 아세요? 네. 그럼 사랑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것도 이명웅 씨의 신곡이에요. 너무너무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알아. 보금자리도 다 알고 사랑역도 다 알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도 알고 예,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알고. 그래요 안 그래요? 좋죠? 뭐가 좋을까요?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좋을까요? 사랑역이 좋을까요? 사랑역이? 그래요. 아주 이제 원하는 걸이야. 자 그러면 이명웅 씨의 사랑역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사가 나오니까 여러분 가시다.
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역시 청주 식구들은 다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냥 그냥